사람의 보통 시력으로 커다란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거리는 8km 정도라고 합니다. 시력이 좋다는 몽골인들은 좀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그럼 한 12km 정도? 그보다 더 먼 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20세기 들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레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역사 속에서 설명하는 역사학자 김지원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로 물체의 위치를 감지하는 기술이죠. 전자파가 목표물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반사파로 표적을 탐지하는데요. 밤에 주로 활동하는 박쥐는 초음파를 쏘고 그걸 다시 받기 때문에 시력이 나쁜데도 어두운 곳에서도 장애물에 안 부딪히고 잘 비행하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이 바로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레이더를 오늘날 전쟁에 사용하게 됐던 걸까요?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독일과의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독일 폭격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던 로버트 왓슨 왓츠에도 방법 좀 없겠냐며 문의가 오게 됩니다. 저기 라디오파 발신기로 살인광선을 쏴서 적군의 전투기를 좀 맞출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라디오파로 어떻게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버트 왓슨 왓츠는 이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라디오파로 공격은 못하지만 라디오파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속도로 전투기 위치는 탐지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발명해낸 기술이 바로 레이더입니다. 로버트 왓슨 왓츠는 이 레이더로 40km밖에 비행체를 탐지하는 실험에 성공하고요. 이후 1937년 영국의 해안에는 수십 개의 레이더 기지로 구성된 대공 경보 체제 체인홈이 실전 배치됩니다. 비장의 무기를 갖게 된 영국의 방공망에 독일 공군의 상황이 포착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고요. 영국을 향해 은밀히 출격했던 독일 공군기 수백 대는 영국 상공에 도달하기도 전에 영국 공군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영국군은 체인홈 레이더로 독일군 상황을 손금 보듯이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상 2차 세계대전에선 레이더가 승패를 가른 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함정, 전투기, 잠수함까지 레이더가 붙지 않는 무기들은 없을 정도인데요. 과거의 감시 정찰과는 다르게 다기능 레이더가 등장하며 복잡한 전시 상황에서도 전방위, 다표적 대상의 동시 교전이 가능해졌죠. 무엇보다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는 저중고도부터 높은 고도에 있는 공중위협까지 방어할 수 있는 유도 무기 체계에 적용되어 그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추적한 뒤 유도탄을 유도하고 요격을 확인하는 임무까지도 한 번에.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다기능 레이더의 기술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수출형 다기능 레이더는 글로벌 첨단 방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청궁2에 적용되는 다기능 레이더의 수출형 모델입니다. 지대공 지상에서 공중의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며 공중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유도무기 체계인데요. 다기능 레이더는 이러한 청궁2의 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형 청궁에는 해외 선진국의 최신 기술과 동등한 A사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어 다수의 표적을 전방위로 탐지하고 추적해 유도해내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사실. 다기능 레이더는 저중고도뿐만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의 공격도 탐지할 수 있는데요. 고고도의 공격도 탐지해내는 장거리용 다기능 레이더는 말 그대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 거리에서 적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는 방어체계인데요. 이 레이더는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대공무기 체계보다도 먼 거리에서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파괴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발로 포탄이 떨어진다면 이것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공격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형 아이언돔입니다. 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공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 시스템의 다표적 동시교전 다기능 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해 다발로 쏟아지는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목표를 찾아내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레이더죠. 완전 럭키비키잖아. 다기능 레이더는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출형 다기능 레이더는 2022년 1월 UAE에 약 1조 3천억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으며 지난 2월 이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도 한화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화 시스템은 다변화하는 대공 위협에 완벽히 대응이 가능한 멀티미션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공중을 넘어 지상, 해양, 우주까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을 널리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방산 기술의 핵심 첨단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 지금까지 기술력을 꾸준히 증명해온 만큼 계속해서 K-방산 감시 정찰 영역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기원합니다.